그래서 우유, 내가 권할게요. 우유, 어른들 우유 드세요. 저도, 지금 한 우유 먹기 시작한 2년쯤 됐는데, 우유 옛날에 안 좋아해서 당연히 설사했어요. 근데 우유를 한 2년째 먹으니까는 지금 저는 뭐 거의 우유가 주식입니다, 지금은. 아침에도 그냥 우유, 그냥 하루에 그냥 우유 시리얼 해갖고 먹고 그냥 목이 탈 때는 그냥 우유 먹고. 아, 그게 처음에는 별로 맛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최고예요, 맛이. 그냥 막좀 급하면 가서 우유 그냥 쫙. 뭐, 볼도 잘 보고 굉장히 좋아요. 예. 설사 거의 안 하고, 예. 2년 정도, 1년만 드시면 우유 딱 지금 하면 단장 설사 하실 거예요, 지금. 근데 한 6개월만 하면 없어요. 그냥 생겨요, 이게. 다시, 어릴 적이더라. 자, 다시 한번 이어서 포유동물이 번성하게 된 게, 그 유당을 분해하는 걸 어른 때도, 형이 돼도 갖고 있으면, 동생 젖을 뺏어먹으면, 포유동물은 멸종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효소를 형이 되면, 그 능력이 없을 것끔 진화해왔기 때문에, 동생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포유동물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 모든 걸 풀어 이야기하면, 모든 것에 그런 이야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진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유당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유당은, 자, 갈락토스. 갈락토스하고, 저거요. 글루코스가 결합한 거예요. 그게 더러워, 이게. 두개다 비슷한데, 앞에 갈락토스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세계사 다시 공부하시고 싶으면, 유당 분자부터 써놔놓고 세계사 공부하셔야 돼요. 페르시아 전쟁 공부하기 전에, 유당 분자부터 적어 놔놓고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자타스 과학문화운동. 이게 바로 과학문화운동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뭘잘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위에 거친 걸 자꾸 공부하는 거야. 먹어야 힘이 나오는데, 그 먹는다는 그거에 대해서 화학적으로 안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그래. 자, 요것만 그리고. 요것만 그려놔놓고. 이게 얼마나 헷갈리는 건데. 요건 이제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안 헷갈립니다. 두 개의 포도당인데, 이거는 포도당 이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참, 이건 다 갈락토스예요. 다 갈락토스. 노. 앞에 갈락토스고, 뒤에 글루코스예요. 그러니까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글루코스. 다행히 요거는 베타베타예요. 그 요것만 기억하시면 이제 다 따라올 수 있어요. 자, 베타베타니까는, 자, 베타 갈락토스 요거잖아요. 베타 갈락토스 먼저 오니까 다른 거 따라하지 마시고 요거만 하시면 돼요. OH가 위에 있죠? 자, 베타 글루코스는 어디 있어요? 요거잖아요. OH가 어디 있어요? 밑에 있죠? 자, 그럼 끝. 자, 어떻게 결합하는지 알죠? 무슨 결합? N자 형태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요거 딱두 개밖에 없으니까는 뭐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그려줄까요?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 가운데 O가 들어 있는 거예요. 저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무한히 안 붙어요. 요것도 달라요. 요거 두 개만 알면 돼요. 우유 속에 있는 당은 요 당밖에 없어요. 이게 세계사를 바꾼 거예요. 자, 따라서 락토스. 요 이단유 이름이 락토스예요. 이걸 유당이라 그래요. 예. 유당이라 그러고, 그럼 이거는 뭘로 되어 있냐면 요걸로 되어 있고, 요 결합 이름이 바로 베타 1에서 4로 가는 결합이에요. 예. 처음에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요것만 숙달하고 나면 이제 제대로 세계사 같은 것도 다른 해석을 가능해요. 예. 사이언스가 진짜 위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